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누가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누가 그래요?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황금 나침반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당장 찾아가고 싶어질걸요? 눈치 볼 것 없이 프리하게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장소. 요즘 이런 레트로 감성 사진 찍는 게 유행인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하려면 의상도 스튜디오도 빌려야 하는데, 하지만 무료와주 되게 신기했습니다. 돈을 내도 와야 될 것 같은데 무료인데도 여기 안 올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데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 100년의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무료 체험관 도니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저기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 처음 와봤으니 들어가 볼게요. 사람 많다. 다들 뭘 가져오고 받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스탬프 지도 받아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찍을 수 있어요. 지도도 받았으니 이제 과거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옛 생각나는 빨간 벽돌집을 지나면 골목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과거의 흔적들.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쳐도 사람은 문방구를 지나칠 수 없잖아요. 공간 가득 채워진 그 시절의 향기. 어우, 빨대 과자 저거 내 최애였는데. 추억여행 제대로 할 것 같은 기대감이 팍팍. 문방구 옆에는 영매 안녕하세요. 난로 위에 도시락이랑 주전자. 어머, 디테일이 살아있다. 저희 때는 이게 두 개가 붙은 사이즈였어요. 아, 진짜요?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서로 자기 공간. 물건 이렇게 줄 같은 거 넘어오면 이거 내 거다 그래 가지라고. 그리고 컨셉 확실히 잡고 나타난 그녀들. 제대로다. 옛날 생각도 나고 조금 특별하게 한번 즐겨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당신을 이 마을 최고 미녀로 임명합니다. 학창시절 추억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게요. 어? 회전 간판 돌아가고 있으면 영업 중인 건데. 우리 내 아버지들의 사랑방이었던 이곳엔 그 시절의 이발소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크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사장님, 늘 하던 대로 단정하고 깔끔하게. 신기해. 가족들끼리 주말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와서 가족들끼리 이용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간판만 봐도 설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여전히 시끌벅적한 이곳의 다른 점은 세대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 처음엔 몰랐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이게 지나간 기억도 막 저는 딱지 같은 것들도 보고 그래가지고 와, 기억이 막 새록새록 막 샘솟고 막 그러네요. 우리 아들 재미삼아 이렇게 왔는데 제가 더 즐거워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네요. 아빠와 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곳이 더 재밌어 보이는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모든 게임이 무료래요. 자, 다음 장소는 사진관인데요. 무늬만 사진기 같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랍니다. 오늘을 추억할 기록 남기기 딱이죠. 이 여관은 조금 특별한데요. 이 마을이 왜 박물관 마을인지를 알 수 있는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무료 관람은 이제 특별하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나 불러니까 씻어서 사시부터 안 치고 앉아서 그때서 밥을 했어요. 저는 한 70, 80년대? 아니, 아니지. 60년, 70년대 시절. 그 풍경이야. 제가 많이 좀 이런 어렸을 때 이런 걸 다 겪고 펌프질해서 물 푸고 그렇게 해서 컸어요. 아, 되게 신기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데이트 장소 1순위인 영화관. 내부는 과거가 그대로 재현돼 있고요. 휴관일 빼고는 매일 무료 상영 중이랍니다. 매점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할 거예요. 상영 시간표는 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심심하면 한번 둘러보세요. 마을이 너무 커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스탬프 지도를 이용하세요. 도장 찍는 재미도 쏠쏠하대요.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다 찍을 수 있어가지고.
응답하라 같은 거에서 본 것처럼 레트로 감성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추억을 찾는 사람도 호기심으로 추억을 만들 사람도 누구와 함께라도 특별하고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는 마을. 게다가 무료잖아요. 다 이제 저희가 어릴 때 봤던 그런 배경들이어가지고 어릴 때 동네 돌아다니면은 봤던 것들이니까 재밌어요. 아이들보다 솔직히 어른들이 더 재밌죠, 이런 데 오면. 신기한 데도 많이 가고 스탬프를 찍어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제 어릴 때 추억 다시 재생이고 이제 그거를 제 애랑 같이 해서 보람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무료 체험이 가능한 다음 장소는 세계 평화의 문이 우뚝 서 있는 여긴 올림픽 공원. 여기 구경이 구경하기엔 좋지만 이 도시공원이 무료다 공짜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 대기줄에서 펄펄 풍기는 핫플레이스의 느낌이랄까.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찾게 됐습니다. 무료라고 해가지고 놀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뭐 하는 곳이길래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 예약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 5분 만에 마감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예약을 어떻게 또 운이 좋게 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예약 시스템 오픈. 주말 예약은 아주 빠르게 마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우리 아이들과 공짜로 말 타러 왔어요. 오늘 청소서 게임도 하러 왔어요.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여기는 어디? 실내에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입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곳.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운동을 시작해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첨단 기술이 접목된 운동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회차당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네요. 체험 전시관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공개 체험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게는 프로그램과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이색적인 놀거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 그냥 샌드백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 들어오는 곳을 터치해서 순발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눈보다 빠른 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발도 필요하답니다. 체험이 끝나면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다음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사격. 스크린에 보이는 목표물을 조준하고 레이저로 맞추는 방식이랍니다. 무료라고 생각해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제가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이분들은 유난히 집중하는 듯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기 원탑 승마 체험을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말 달리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떨림 그리고 큰 화면을 통해 벌판을 달리는 시각적인 효과 덕분에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래요. 애들이 재밌어하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 타는 체험이나 하는 거를 해봐서 좋았어요. 첨단 기술이 결합된 운동을 즐길 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이기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오락처럼 누구나 재밌게 스포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컴온!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주변에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해서 너무나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안내할 무료 체험 장소는요. 여긴 조금 전에 봤던 그곳 아니에요? 건물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번에 어떻게 제가 신청이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조은경님, 이승현님, 이제 저희 국민체력백 측정 시작할 건데요. 국민체력백이요? 그 백미영이 나와서 막 힘겨루게 하던 그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이곳은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센터라는 곳인데요. 운동 처방을 받기 위해서 체력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얼핏 헬스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체력 측정부터 운동 상담까지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력 측정은 보통 6가지, 7가지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저희 평가 기준에 맞춰서 좀 상위에 몇 퍼센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좀 부족한 체력군들을 먼저 좀 발달할 수 있게 저희 운동을 알려드리거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내 체력 상태가 궁금하신가요? 이곳에 오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공짜로요.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1등급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혈압부터 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혈압은 왜 체크하는가 했더니 먼저 현재 신체 상태로 체력 측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관문이라는데요. 전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겠죠? 준비 시작하면 주먹을 꽉 쥘 거고요. 측정 항목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총 6가지. 우쭈쭈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아이고, 조금만, 진짜 10초 남았어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시키지 마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에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도 되게 좋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무료인 게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측정까지 끝내면 결과를 들어볼 수 있다는데요. 오늘 지금 하셨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체력 상태.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 공인 인증서도 무료. 사실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체력100에서 무료로 체력 테스트 해보세요. 점점 오르는 물가에 외출이 두렵다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놀이도 건강도 무료로 즐겨보세요.